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대화하면서 또는 이렇게 뭐 누구한테 지시하면서, 예, 리더분들 지시 많이 하시잖아요. 또는 이제 뭐 가족들이랑 이렇게 뭐 누구한테 부탁하면서, 어떤 말들을 많이 쓰시나요? 예, 사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대단한 말의 힘, 제가 오늘 한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좀 우리가 말만 조금 바꾼다면, 예,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보면 환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는 이제 강의 다니면 계속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이말 속에 이 언어 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많이 저희는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청중들의 반응도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또 환자들의 반응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의 리더분들도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부하 직원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그 연구가 하나 있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약사님들이 약을 이제 환자들한테 주잖아요. 예, 이제 처방받은 약을 조지해서 주는데, 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일주일에 전화를 드릴 테니까, 이 약을 드시고,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약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환자들한테 일주일 후에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약 먹고 어땠는지.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 거의 반반이래요, 반반. 그러니까 한 반은 좋아졌다 그러고, 반은 뭐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약의 효과겠죠. 예. 근데, 말을 조금 바꿨어요. 예, 이 약사님들이.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 그 전에 말은 일주일에 전화를 드릴 테니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주일에 전화를 드릴 테니까,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말만 바꿨을 뿐인데, 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일주일 후에 좋아졌다는 사람이 자그마치 80%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사람이 20%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이말 속에는 강력한 힘이 존재했다는 거죠. 분명히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물어보는 경우는 그냥 환자한테 중립적인 아무런 것도 별로 이렇게 효과를 주지 못하죠. 말의 힘이. 그냥 좋은지 나쁜지 먹어보자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약을 먹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좋아진 점이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여기까지만 얘기했고 나쁜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일주일 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두 번씩 들었잖아요. 이렇게 나빠진다는 얘기 듣지 않고 그러면서 그 말의 힘이 뇌에서 상상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뇌 속에서는 좋아진다라는 상상이 오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이 현상을. 사실은 이런 말의 힘에 대한 또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대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서 올릴게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되나? 그냥 뭐 그런 얘기 듣는다고 뭐 생각만 바뀐다고 뭐 진짜 몸이 좋아지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은 실제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믿음이 바뀌면 몸이 바뀐다. 이런 영상 제가 여러 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뭐 플라세보라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자체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많이 우리의 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미있는 실험 결과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 우리 뭐 리더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또는 가족 관계에서의 대화를 할 때도 이런 식의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자녀한테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서 행복하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내고 오는 것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것들이 즐거웠는지 한번 얘기해 봐 줄래?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식사하면서도 학교에서 기분이 좋았던 점이 뭐였니? 예, 좋았던 게 뭐였니를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을 하여금 좋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 상태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말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됩니다.
부하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니? 예. 이거 하면서 좀 자신감이 느꼈을 때가 언제였니? 예.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느끼려면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좋겠니? 이런 식의 어떤 그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말로 표현함으로써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면 훨씬 더 예, 좋은 분위기에 그리고 좋은 그런 감정 상태를 서로 같이 유지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의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뉴로링귀스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NLP라고 하는 강력한 심리 기법이죠. 예, 그 안에서도 굉장히 자주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제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NLP에 대한 기법들 하나하나를 또 정리해 가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아무튼 예, 말의 힘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한번 내가 쓰는 말이 어떤 말인지 좀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을 좀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그런 말을 많이 쓰실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